네, 안녕하세요. 이번 과천 현장을 담당하게 된 웃음 건축의 정현준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번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 있는 현장입니다. 전실과 현관부터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장은 양쪽에 수납장이 있어서 공간의 활용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한쪽에 수납장을 거치를 하여서 최대한 현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쪽은 신발을 넣을 수도 있으면서도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낮은 신발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왼쪽은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키 큰 수납장으로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현장에서 전실에서 현관으로 가는 이 구간이 하나의 복도처럼 이어지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붙박이장들은 벽 라인에 맞추어서 깔끔하게 라인 정리가 진행이 되었고, 좌측에 두 줄 선반은 복도, 현관 끝까지 이어져서 전실부터 현관, 그리고 거실까지 하나의 통일감이 되는 공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거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이쪽 보시는 벽면에는 이미지 월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 월을 철거를 하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된 TV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목공벽으로 150mm 정도 앞으로 나와서 TV를 매립하고 스피커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 발코니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목공벽을 뺌으로써 발코니 도어와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부분에서 저희는 거실 시작부터 끝까지 가벽을 한 번에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벽처럼 히든도어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손잡이는 없는 형태로 되어야 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진행하였고,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도 다시 하나의 벽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전에 설명드린 거실 매립벽 맞은편에 있는 거실 붙박이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실의 채광이나 지금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실 붙박이장 센터에는 오픈 선반을 마련하여 이쪽에서 간단하게 티타임이나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붙박이장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붙박이장의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스마트바 손잡이를 왼쪽에 달아드렸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달아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쪽은 다이슨 청소기를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왼쪽에 손잡이를 달았다면 왼쪽도 열고 오른쪽도 열어야 되겠지만 오른쪽 한 번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현장의 하이라이트인 주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스톤 마감재와 우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아일랜드 이 목재 멀바우 상판은 전체적으로 몸통에 탑재되어서 매달린 형식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하였고요. 아일랜드 상판의 경우에는 칸스톤 제품을 사용하여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칸스톤을 따라서 주방 벽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피어스턴 화이트 제품을 사용하여서 600-1200각으로 조금 좁은 공간에 확장감을 주는 타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고객님께서는 양쪽에 수납장이 있고 가운데 식탁이 있는 형식인 11자형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동선도 복잡하고 공간도 협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D자형 주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방 컨셉에 맞게끔 도어도 우드 재질의 간살 도어로 진행을 하였고요. 유리는 불투명 유리로 활용하여서 발코니로부터 시야를 차단할 수 있게끔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냉장고장은 냉장고 깊이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오픈 선반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요리들 여기 얹어 놓으시거나 또 간단하게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선반 역할을 하나 더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면형 주방, 디귿자 주방을 추천드리고 적극 제안드렸던 이유는 지금 주방에서 거실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뷰를 보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대면형 주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다른 주거 공간과는 좀 다르게 최상층에 위치해 있어서 복층 구조로 계단실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존에 고객님께서 거주하실 때는 바깥쪽에 청소기나 이런 물건들을 수납을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틀 도어를 만들어서 공틀 도어 내부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미관적으로 좀 더 깔끔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을 구성해드렸고요. 이어서 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저희가 계단을 시공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계단의 층고가 더 높고 발판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단을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사를 좀 완만하게 만들고 발판도 기존 발판보다 1에서 2cm 정도 더 늘려서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을 해소해드렸고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난간이 필요한데 난간을 벽 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올라가실 때 동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벽 안에 매립으로 난간을 설치하여서 동선 치수도 확보를 해드리고 난간도 설치할 수 있게끔 진행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따라오시면 옥상으로 나가는 출입문인데요. 여름에는 옥상 출입문을 열고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을 수 있게끔 방충 방범 도어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이 조금 좁은 감도 있고 바닥도 방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는 세 번의 방수를 거쳐서 우레탄 방수까지 진행을 하고 이쪽에 보신 벽면도 저희는 화이트 색깔로 도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데크도 설치를 해서 가을철이나 여름에도 이 옥상에서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안방 드레스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화장대를 설치를 해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최대화하여서 안쪽에는 내부 선반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밀크 화이트 재질의 가구로 구성을 하여서 공간이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안방 욕실의 포인트로는 바닥에 테라저 타일과 탑볼이 설치된 세면대 두 타일이 동일한 타일을 사용하여서 일체감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벽 타일은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색감의 타일을 사용하여서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터치 LED 거울을 활용하여서 충분히 밝은 조도를 확보를 하였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안방은 전부 다 무광, 로즈골드, 액세서리 수전, 그리고 해바라기까지 진행을 하여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습니다. 안방 욕실에 이어서 거실 욕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욕실은 안방 욕실과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톤의 바닥과 벽의 타일을 일치시켜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면서 중후한 느낌을 추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벽 타일과 일체감이 있는 타일 세면대로 진행하였고 화이트 비앙코 무늬가 들어간 타일 세면대여서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추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수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무광 니켈로 구성을 하여서 이쪽에는 세면대 수전, 그 다음에 수건거리, 그리고 샤워부스 프레임까지,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은 해바라기 수전까지 모두 광이 없는 무광 니켈로 진행을 하여서 공간의 무게감을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